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국산 항공기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KF-21은 지난 1월 17일 마하 1.0 초음속을 돌파하고 순식간에 마하 1.05를 기록했는데요. KF-21은 이날 이렇게 세 번이나 초음속 벽을 뚫었습니다. 항공기가 마하 1.0을 돌파할 때에는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초음속 돌파로 KF-21 전투기 개발은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것이어서 나머지 체계 개발이 무사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군사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첫 비행에 나선 지 불과 6개월 만에 음속 돌파에 성공한 데 대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믿을 수 없다며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일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후 재팬에 올라온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나라라 곧 사고가 날 텐데 KF-21은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일 뿐이다. 일본이 개발하는 F-3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세대가 다르면 전투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 북한 항공기가 대거 날아왔을 때 한국 전투기는 사고가 많이 났다고 들었다. 요즘 들어 음속을 넘었다든가 하는 소식이 자꾸 뉴스로 오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부터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산이라고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크다. 그러다가 음속의 속도로 추락하겠네. 한국을 앞보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친다. 한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엔진이나 전자기기 등은 로키드에서 빌려주고 있다. 엔진 등 핵심 부품은 모두 외국 것이다. 조립 작업만 하면 국산이 되나?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자력 개발 같은 게 없어도 국산인가? 과연 조립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니. 한국다운 정이네. 음속의 벽을 깨면 흰 안개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건 과장했다는 것 뿐이다. 한국이 잘하는 건 역시 거짓말이지. 음속을 돌파하지 않아도 비행기 구름은 생겨. 그리고 음속을 돌파했다고 해서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네요. 그보다 청와대까지 북쪽 드론이 날아오고 있다던데. 목표 설정이 많이 어긋난 것 같은데 모르시나 봐요. 그쪽 나라엔 그런 일이 너무 잦네요. 일본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요. 음속을 실현해내면 이제 기체 밸런스 설계가 중요진다. 결론적으로 F-35보다 조금 싼 가격이라 수요가 있는 건지 설계에 따라서는 갑자기 조종 불능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다. 이처럼 KF-21의 초음속 돌파에 대해 일부 수긍하거나 부러워하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흠집을 잡거나 악담을 하는 일본인도 많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KF-21은 초음속 돌파와 함께 이사 레이더 등 4대 핵심 장비 개발로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군사 대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